썰어줍니다. 대파는 세 칼로 썰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손으로 다 썰어주셔도 됩니다. 준비해서 찬물에 10분 이상 담가뒀다 사용하겠습니다. 우럭은 일단 수산코너에서 우럭을 사면서 내장 다 깨끗이 제거해 달라고 그랬고요. 지느러미, 꼬리 다 제거해 달라고 그런 상태에서 깨끗이 씻기만 했습니다. 그래서 팔찜만 넣어줄 거예요. 팔찜을 깊이 너무 깊이 넣으면 이따가 찜 깨진 후에 깨질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넣어준 후에 뒤집고 다시 생강 이렇게 두고 찜 위에 써낼 겁니다. 그리고 남은 향신채는 찜 깨질 때 바닥에 깔아줄 거니까 많이 남았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준비 끝. 양념 만들기입니다. 간장 5개. 레시피는 매실청 대신 저는 더 고급스러운 개복숭아청 넣겠습니다. 선물 받은 개복숭아청인데 요리에 너무 고급스럽게 잘 쓰고 있어요. 개복숭아청 한 큰술 그리고 설탕 한 큰술 물 100ml 끓여내기만 할 겁니다. 끝. 아까 쓰다 남은 향신채 소금 맞춘 후에 뚜껑
포도씨요. 간장 양념을 우러 위로 부어줍니다. 우럭찜 완성입니다. 해소금은 기호에 따라서 뿌려도 되고 생략하셔도 됩니다. 저는 생략하겠습니다.